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네, 장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법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오프닝 하나 해주시죠. 뭐 정법 시대를 오늘 4월 6일 시작하며. 오프닝이요? 예. 준비되지 않은 거를. 아, 그래도 그냥 네. 애드리브로, 예. 네. 생각나시는 거. 정법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정법 시대를 시작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법 시대 주제는 한두 가지인데요, 그죠? 그렇죠. 이상민,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고, 다시다시피, 네.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에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재판은 변론 네. 그 준비기일이에요. 이제 항상 준비기일이 있고, 이제 원래 공식적인 정식 네. 기일이 있는데, 네. 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한다든가,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을 소추한 측이 있고 이제 피신청인 측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국회 측과 이상민 장관 측 서로 간에 쟁점도 정리하고 그리고 뭐 주장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고 뭐 증언이나 뭐 또는 증인을 몇 명 부를 거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쟁점을 이제 좀 그러면 정리해 이제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탄핵 재판, 헌재 재판의 큰 그림이 얼개가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에도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잡는다고 하니까 네. 아직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재판을 뭐 어떻게 진행할지 그다음에 뭐 증인은 누구를 부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민은 안 나왔겠네요. 지금. 안 나와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대리인들만 나왔습니다. 국회 측도 대리인 나가고 이상민 장관은 안 나오고 국회 지금 김도읍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 대리인이 나가면 되니까 아니 탄핵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렇죠. 원래는 이제 김도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지만 뭐 일단 네. 대리인들이 다 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쪽에서도 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 대리인들이 나올 겁니다. 변호인들이. 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그 먼저 특기할 만한 사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재판부에서요. 이게 이태원 참사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상민 그렇죠. 장관이. 네. 근데 이것을 그 이 장관 측은 이상민 측에서는 지금 장관인가요? 아직도 장관은 장관인가요? 일단은 뭐 직무가 정지된 거지만 네. 장관 자격은 네. 아직은 있는 거죠. 이상민 직무 정지 장관은 네. 이게 정확한 얘기네요. 그렇죠. 이태원 사고라 그랬는데 재판부가 이태원 참사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가 참 발생한 지 네. 150일이 넘어갔어요. 어제가 159일.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50일, 네. 160일 네.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이 용어 자체를 이태원 참사냐, 뭐 사고냐. 또 뭐 헬로윈 참사까지. 그러니까 뭐 헬로윈 참사, 뭐 이런 뭐 헬로윈 사고 막 이렇게까지 네. 나오는데 참사냐, 사고냐 이 용어 정리를 아직까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고와 큰 참사.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처음부터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사고라고 맞습니다. 좀 명명하려고 했고 예. 또 이제 그 언론에서는 또 참사로 나오는 부분도 네. 있었는데요. 참사와 사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감상에도 느껴지는 예. 뭔가 막을 수 없이 우연히 발생된 사고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참사보다 이 사고는 좀 더 그 사고의 어떤 그 참사보다는 좀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어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권에서는 예. 어떤 것의 용어라든지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어나 이렇게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도 참사라고 하기보다 뭐 헬로윈 사고, 뭐 헬로윈 참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약간 좀 헬로윈에 국한시키는 거죠. 그렇죠. 헬로윈 축제 때 축제 갔다가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죠. 헬로윈 축제 뭐 그 젊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자유롭게 당한 어쩌다 보니까 당한 누구도 맞아. 막을 수 없이 당한 사고였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용어 자체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 있죠. 네. 그러나 서울시는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길에서 그냥 갑자기 우리의 건너 아는 나 친구들이고 지인이고
그 젊은 꽃도 못 피운 그 젊은 친구들이 어디 무슨 험한 데 간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명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국가에서 예견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자도 없고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사고일 뿐이겠어요. 물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통해 뭐 이임재 뭐 청장이나 뭐 용산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지금 구속돼서 기소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있죠. 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조차도 지금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탄핵소추 발의를 처음부터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참고 네.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 국정조사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탄핵 발의까지 간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 가장 큰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재판부가 이태원 참사라고 한 그렇죠. 거는 어떤 법적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이 참사라고 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네. 무슨 결과를 예측하거나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네. 네. 아무래도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런 얘기 했었을 거고 또 이제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뭐 이태원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용어가 이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결정문을 쓰거나 뭐 어떻게 뭐 재판 과정을 진행할 때 네.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제 참사로 통일을 하자라는 정리를 이제 해준 거죠. 근데 이 정리를 참사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결과를 예단해서 무조건 네. 뭐 탄핵이 될 거야 이렇게 보기는 네. 아직은 좀 어려운 좀 섣부르죠. 그렇게 보기는. 근데 그럼 이상민 직무정지 장관 측에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사고라 그러지 말고 참사라고 그래야겠네. 그래야죠. 재판부 그렇게 했으니까. 재판부가 용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그 재판정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그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만큼은 참사로 정리가 돼야겠죠. 사고하면 쫓겨나는 그런 건 없어요? 쫓겨나진 않는데 쫓겨나진 재판부가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예. 그 본인들이 그 재판부에서 참사로 용어를 정리해서 재판을 하라고 한 건데 계속 또 사고로 써서 내면 사고 치는 거지 계속.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용어 자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누군가는 또 혹자는, 아유, 뭐, 그 용어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라고도 예. 할 수 있지만, 또 재판을 할 때는, 이 사건 명을 가지고 사고냐, 참사냐, 하나로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그러네요. 결정문에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네. 법적인 측면에서도 정리를 하는 게 맞죠. 네. 이젠 앞으로는 정리해서 내야 될 겁니다. 잘 정리했네요, 하여튼. 네. 정리해야죠. 자, 근데 이제, 이상민 직무정지 장관 측에서는, 기네요, 굉장히. 네, 아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장관 직무 정지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이지 현장 활동을 책임지는 구조 책임 뭔지 모르겠어. 구조 책임자는 아니다 이거. 총괄 책임자인데 구조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 변론에서 물론 이제 또 이제 정식 또 재판 기일이 되면 또 변론들을 네. 내겠지만 논리를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총괄 책임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죠. 왜냐하면 네. 재난안전관리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주무부처고 관련돼서 당연히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죠. 네. 그런데 총괄 책임자이지만 구체적으로 구조할 책임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예,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예. 책임만으로 탄핵이 될 수는 없죠. 뭐 다 아시지만 헌법이나 그렇죠. 법률 위반이 있어야 네. 그것도 중대한 사유가 돼야 탄핵을 인정해줍니다. 네.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해임건의와는 다릅니다. 해임건의와는 정치적인 사유에도 이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해임건의 해봤자 뭐 거부하시니까요. 네. 그럼 이제 탄핵소추인 건데 탄핵은 위헌 또는 이제 위법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관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난안전관리법상 총괄 책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에서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법적 책임을 부여한 거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위법은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 될 사유가 아니다. 이거를 논리를 주장하고 싶은 건데 네. 그걸 뒤집어 보면 네. 결국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총괄 책임자인 부분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법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부인하기 어렵다는 건 뭐 본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물론 정치적인 책임만 가지고 탄핵이 되진 않겠지만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국민들 앞에서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기까지 법적 검토를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법적 검토를 많이 했고요. 재난안전관리법상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관련된 법상 이제 장관에게는 법적인 의무들이 있었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탄핵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장관 측에서야 당연히 법적 위반이 없다, 헌법 위반 아니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런데 총괄 구조 책임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개념적 상식으로 봤을 때 총괄 책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법적으로 이상하죠. 아, 그거 빠져나가는구나. 아, 그렇게.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총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도 거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법적 책임이 있느냐는 좀 이제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법 해석상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 측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뭐 갑자기 논리를 신설해 온 건 아닌데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니까 국회의 입장은 그런 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무만 있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 사안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도 장관에게 법적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다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반영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재 탄핵 이건 막 뭐 책임을 안 지고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건 건데 그쵸. 사실상 형사법상에서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형사법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은... 대충 불성치 결정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일단 국회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장관 측에서는 뭐 구체적인 책임이 없고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건. 근데 문제는 이태원 참사 발생한 데가 어디예요? 그 좁은 골목에서 그 내리막길 그 골목에서 아 우리 젊은 지금 다시 말하기도 가슴 아픈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날 이른 저녁부터 112에 신고 빗발 쳤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신고 내용들이 뭐였어요? 압사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저 이러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112 신고에 들어왔었는데 이랬는데도 국가가 예결을 못합니까? 이랬는데도 국가에게 구체적인 책임이 없으면 도대체 국민들이 뭘 어떻게 죽어야 구체적인 책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국회 측 그 법률 대리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참사가 발생한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112 신고가 이른 저녁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을 예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했어야 했다라는 부분은 법적 책임이라는 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갖고 많이 봐주셔야 그러네요. 그래야 또 재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가 159일이라서 159명의 우리 말씀하신 청년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전국으로 그 버스 돌고 얘기하고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도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지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국정조사 때 이상민 장관이 나와가지고 위증도 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바로 이제 그 고발을 했잖아요. 검찰의 위증이나 이제 이런 거로 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경찰로 이제 넘어가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이제 그 장관 측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봐라. 경찰에서도 뭐 이런 거 다 불송치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리한 어떤 정황으로 이제 막 그걸 또 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오던데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왜냐하면 뭐 위증이라든지 그 국회에서 우리가 뭐 그 국정조사나 특위나 이런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뭔가 발언을 하다가 위증을 하거나 이럴 때 고발을 하면 이 부분은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 그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 직접 수사 대상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거를 경찰에 송치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서 또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 지금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에다가 바로 이제 그 국회에서 고발한 내용을 검찰에서 네. 바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로 보낸 것 그리고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절차가 과연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되고 제일 먼저 했던 업적이 뭐예요? 경찰국 신설이잖아요. 맞아. 그 경찰국 신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만 딱 좁혀서 보면 그것도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처럼 네. 상해법의 취지를 어긋나는 시행령이잖아요. 경찰국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시행령 자체도 상해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어떤 데다가 네. 그다음에 그 경찰국 당시에 왜 반대했습니까? 경찰에서도 막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 막 회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경찰권을 장악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그동안의 경험상 경찰의 그런 부분들을 분리했던 건데 예. 다시 장관의 밑으로 넣고 국가가 뭔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네. 경찰국을 갖고 있는 장관인데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장관이잖아요. 예. 근데 그 검찰로 위증죄 관련된 부분을 직접 수사하라고 고발을 했더니 그랬는데 경찰로 내려보내는 것. 직무 정지당한 장관님 수라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가 과연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검토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예견이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봤을 때 헌재 판결이 한 1년 1년까지 안 걸리겠죠? 3개월? 예, 뭐 일단은 180일 이렇게 규정이 그렇죠.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물론 그걸 안 지켜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문제는 헌법재판관 네. 교체 시기가 지금 좀 맞물려 있다는 것. 그게 조금 좀 걸리기는 합니다. 시기상으로. 뭐 쉽지 않은 예상이지만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체되는 거를 좀 면면을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 교체되시는지 이제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나 지금 국회 측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날카로운 주장들을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재판 원래 첫 재판에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절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참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법이라는 법도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다 법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늦은 저녁부터 112에 신고들이 막 빗발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네. 이거 큰일 나겠다고. 네. 그런데 그때 국가는 뭘 했느냐. 이 부분을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저는 뭐 답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사 선생님들께서 이게 다음에 총선 때 총선에 나가셔야 되는데 좀 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검사 출마 제한법. 그렇죠. 예. 법인 참 마음에 들어. 간단합니다. 이건 예. 내용은. 그러니까 검사는 절대 출마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숙의 기간을 거쳐라 이런 거예요. 현직에 있었으니까 예. 그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 있고. 이 입법 취지는 이런 겁니다. 네. 아니, 오늘까지 내가 검사였는데 다음날 갑자기 정치권에 몸을 담는다 이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저 검사는 검사로서 그동안 했던 수사 또는 기소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니까 정치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까지 검사고 내일부터 정치권에 가는데 그러면 그게 오늘까지는 정말 아무 정치적인 마음도 없고 정치적인 성향도 없고 정치적인 인맥도 아예 없다가 갑자기 내일 오전에 갑자기 정치권이나 친구가 되고 오늘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시기가 맞물릴 거 아닙니까?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성향도 갖게 되고 물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 이런 예도 저는 성립한다고 보는데 자기가 나갈 지역구가 있을 거예요. 검사할 때 거기 가고 싶어. 거기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친구한테 검사 친구 야야 쟤 좀 어떻게 집어넣어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범죄죠.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에서 가능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기 뒤로 빠지고 그쵸? 자기 친구한테 친구 검사한테 그런 다음에 딱 나가버리면 그냥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위험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만큼 검사의 권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강하죠. 수사권도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네. 기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1년 정도를 쉬어달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그게 검사들한테도 오히려 더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 게 그래야 1년 후에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를 해서 그 사람이 원래 정치를 하면 더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그분이 1년 전에 몸담았던 검사 시절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욕먹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의 업적들, 뭐 커리어들 이런 거 지켜줄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검사들 보호법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반대를 했죠. 그전 법무부에서는 찬성했죠. 그전 법무부에서는 찬성뿐만이 아니라 확대 적용하자 그랬어요. 정말요? 이거 취지 괜찮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개별법을 통해서 검사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그러니까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니까 준사법기관인 검사만 이럴 게 아니라 법관들. 법관 해야 그리고 돼.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같은 취지인 거죠. 같은 그 생각해보면 맞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국민들의 어떤 인생이나 권한에 엄청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네. 있잖아요. 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사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내려놓고 다음날 갑자기 정치권에 가버리면 그 판결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적어도 1년 길지 않아요. 3년, 10년도 아니고. 3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1년도 짧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1년도 안 된다고 거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무부의 얘기는 그거예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바로 선거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맞아요. 그거 퇴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취지가 그런 거예요. 공무원에 있으면서 공직을 맞아요. 하면서 바로 내일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공직이 그 공무가 말이 되냐. 그러니까 90일은 돌아 이건데 일반 공무원과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는 조금 달리 예.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입법 취지인 건데 네. 법무부에서는 네. 일반 공무원과 검사가 뭐가 다르냐 이걸 차별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법무부는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게 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이 사람 그렇죠. 말만 말만 나오면 국민이야. 검사도 국민이니까 검사의 기본권을 이제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퇴직하면 되는데 예. 1년 전에 퇴직하게 하는 거는 이제 너무 과하다 이제 이런 차원인 건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일반 그냥 공무원과 예. 그리고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 검사 출마 제한법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뭐 판사에게도 법관들에게도 뭐 이게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예전에 법무부의 의견이었고 그게 일정 부분 타당하다라는 게 솔직히 좀 더 의견이 많이 그때 있죠. 그때 법무부가 찬성한다 그랬을 때 그렇죠.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많이 했겠죠. 근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 들어서면서 그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바뀐 건 장관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이제 야 얘네들이 이번 총선에서 검사를 지금 20명 30명 대고 전략 아주 우호 지역에 공천시킨다는 얘기가 거의 확실한 얘기고 그쵸. 거기에 또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도 어디 나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엔 다 그런 의심이 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기존 법무부에서 찬성한다. 예. 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언론 말이야? 보도 같은 걸 보면 네. 이제 기자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아 옛날에는 된다고 했는데 그래요? 왜 그래 지금? 왜? 그래서 전화를 해봤나 봐요. 전화했어. 이제 법무부 담당자가 뭐라 그랬대요? 아이 뭐. 뭐 지금은 그때는 이제 뭐 의견이 뭐 이게 약간 뭉개면서 그거죠. 결국에는 의견을 지금 이제 다시 바로 잡은 거다 이런 취지예요. 왜냐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있을 때 네. 특정인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출마를 못하도록 막는 방지법이었다 사실상.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해준 거였고 지금은 의원실에서 문의가 있길래. 이제 입장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정리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야기. 문재인 정부 없으면은 이제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전 정부에서 한 명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탄압하려고 찍어내려고 노리고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발의했던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뭐 반대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걸 보면 변호사님 우리 법무부는 정치적입니다.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그걸 뒤집어 보면 문재인 정부일 때는 옳다가 한동훈 장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우리는 정치 집단이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집어 그럼 국민들 입장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항상 무서워해야 돼요. 중도층 보시기에는 그때는 법무부가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네 라고 하는 게 과연 본인들에게 득이 될지 생각해봐야죠. 정권 바뀌면 또 오케이 되네. 왔다 갔다 법무부라는 게. 그 기사 보셨겠지만 예. 어젠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라고 하시는 그 심평 변호사가 굉장히 큰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때 거기에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검사 등용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뭐 내년 총선에 뭐 검사 출신 뭐 수십 명을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이야기다. 굉장히 이제 안 된다라는 취지로 쓴소리를 막 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저거 이제 또 뭐 또 법사위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 직부에서 통과시키면은 이걸 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아 대통령이구나 죄송합니다. 거부권 행사한다. 아 그럼 이게 거부권... 여당 내에서 반란 편 하나 나올 것 같아 이거. 그건 모르죠 뭐. 네. 아니. 자기 지역구를 검찰이 와서 먹는데, 야. 그럴 수도 있죠. 민생을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정법 시대. 네. 못 하신 얘기 없으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럼 클로징, 오프닝 하셨으니까 클로징. 클로징. 아, 또 준비 안 하는 거를 자꾸 시키셔가지고. 그럼. 정법 시대 끝내겠습니다. 정법 시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